정부의 의료법 시행 규칙 개정안에 반대해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2차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노조 파괴 전문 기업 노무법인 창조 컨설팅 기억하시죠? 창조 컨설팅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자, 오늘 하루 주요 뉴스들 황준호 뉴스 취재팀장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서울대병원 노조 파업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예,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병원 본관에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반대하는 의료민영화, 즉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두 번째 총파업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지난 6월 10일이었죠. 정부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를 했었는데, 이 개정안으로 병원은 외부 투자를 받아서 수영장이라든지 헬스장, 또 온천, 호텔, 여행 이런 다양한 업종에서 자회사를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병원이 영유 추구를 위한 자회사라는 걸 설립하게 되면 의료 관광이라든지 또 환자의 편의가 확대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부 자본의 70%까지 투자할 수 있게 허용을 하면서 기업과 외국 자본 이런 것들이 의료 분야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의료 민영화의 다른 이름이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 보건의료노조 6,000명, 조합원이 한 6,000명 정도 되는데요. 정부가 병원을 환자를 대상으로 돈벌이를 추구하는 기업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의료법 개정 폐지를 주장하는 파업을 내일부터 계속적으로 여기저기에서 연쇄적으로 하는 파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은 내일로 입법 예고 기간이 일단 끝나고요. 보건복지부는 8월 중에 이거를 시행할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회는 갈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 새정치민주연합 일부 국회의원들이 그 의료법 개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더군요. 예, 당장은 뭐 야당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어쨌든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연합 국회의원들이 의료 영리화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즉각 중단하라라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의료 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들인데요. 정부가 공공성을 확보해야 하는 의료기관을 수익과 영리를 추구하는 곳으로 만들어서 세월호와 같은 또 다른 참사가 우려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70%가 반대하는 의료 영리화를 국회 논의 없이 하위 법령을 바꿔가지고 밀어붙이고 있다라면서 국회의 입법권을 명백히 침해한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민주연합 의원들은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만약에 강행할 경우에 강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료 영리화 관련 사업 예산을 모두 삭감하겠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그리고 730 제보선이 치러지는 부산 해운대 기장갑 예. 원전 문제가 쟁점 가운데 하나지 않습니까? 이곳에 문재인 의원이 방문했군요. 예, 문재인 의원은 민주연합의 원전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고리원전 1호기를 방문해서 시민들하고 원전의 즉각 폐쇄를 촉구하는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문재인 의원은 간담회에서 고리 1호기 위험 반경 30km 안에는 무려 320만 명의 시민들이 살고 있고, 특히 43만 명의 해운대 구민은 20km 반경 안에 살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고리 원전의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방문은 일단 민주연합, 새정치민주연합 당 차원에서 이 고리 원전 1호기 폐쇄 그리고 신규 원전 건설 반대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고, 그래서 해운대 기장갑에 출마한 민주연합의 윤준호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그런 방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민주연합 후보가 부산에서 당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어쨌든 이 고리 원전 문제를 민주연합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겠다, 또 부산 지역의 부산 민주연합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네. 민주연합 후보 부산 당선 가능성은 당연히 없는 건 아니죠. 지금 없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네. 자, 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의 대선 후보 지지율,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예. 순위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네요. 예,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를 보니까 주간 조사에서 안철수 공동대표의 지지율이 9.8%를 기록했습니다. 네.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주저앉았고요. 순위에서도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 그리고 정몽준 전 의원 이런 사람들한테도 밀려서 5위에 그쳤습니다. 차기 대권 주자 지지도 1위는 박원순 시장으로 지지율이 17.5%였고요. 6주 연속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의원은 12.8%로 2위. 기록했고요. 3위는 김무성 대표. 얼마 전에 전당대회에서 컨벤션 효과 이런 것 때문에 전주보다 무려 4.9%포인트 상승한 11.9%로 3위에 올라섰고, 4위는 정몽준 전 의원 11.1%를 기록했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한 자릿수 지지율 그리고 5위 기록이라는 것은 리얼미터 조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민주연합의 공천 반문 때문에 이렇게 인기가 좀 떨어진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예. 또 정당 지지도 같은 경우도 민주연합이 굉장히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데요. 새누리당은 지난주보다 2.8%포인트 상승해서 43.1%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1.5%포인트 하락해서 28.2%였습니다. 양당 간의 격차는 지난주에는 10.6%포인트였는데 이번 주에는 14.9%포인트로 일주일 사이에 4.3%포인트 벌어졌습니다. 네. 자, 오늘 판결을 보니까 그 노조 파괴 전문 기업으로 유명한 창조 컨설팅 당시 대표가 징계를 당했었는데요. 예. 노무자 자격을 잃게 했던 징계가 무효다 이런 판결이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창조 컨설팅은 지난 7년 동안 유성기업이라든지 또 상신브레이크 이런 14개의 회사의 노조를 사측의 의뢰를 받아서 무력화시키면서 논란을 일으켰던 그런 기업입니다. 노무법인입니다. 지난 2012년에 고용노동부가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이 창조 컨설팅 대표인 심종두 씨의 노무사 등록을 취소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심 대표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울고등법원이 공인노무사 등록 취소는 위법하다라고 판단하면서 심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노동부 징계위원회에서는 3급 이상의 공무원이 반드시 한 명이 포함이 돼야 되는데 그때 당시 그 사람을 노무법인에서 일을 못하게 할 때 그때 징계위원회는 그렇지 못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원회였다는 게 판단의 근거였습니다.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판결에 대해서 은수미 민주연합 의원은 당시 징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조재정 위원이 봐주기 징계를 하기 위해서 엉터리로 그 징계위원회를 만든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조재정 위원이라는 사람은 당시에 고용노동부의 노동정책실장이었고 현재는 고용노동부 차관 승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지는 그런 인물입니다. 네. 고용노동부의 차기 차관 예. 후보자 조재정 위원. 징계 사유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 징계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예, 예. 야당에서는 그 당시 징계위원장이 징계위원회 구성에 흠결이 있는 걸 모를 수 있는 위치는 아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네. 자, 학원 축구 지도자들이 노조를 설립했어요. 예, 네,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 축구 감독들 그리고 코치 그리고 물론 이 사람들은 물론이고 전국 각지에 있는 스포츠센터 소속의 축구 지도자들이 그렇게 해서 조합원이 된 노동조합이 스포츠계 사상 처음으로 출범했습니다. 네. 학원 축구 지도자 노동조합인데요. 3년 전부터 노조 설립을 준비해왔는데 이 학원 축구 지도자들을 독립 개인 사업자로 볼지 아니면 노동자로 볼지 논란이 계속 있어왔는데 노동부가 노동자성이 있다라고 인정을 해서 설립된 노조입니다. 이회택 전 국가대표팀 감독이 초대 노조위원장을 맡았고요. 1994년 미국 월드컵 당시에 국가대표였던 정종선 언남고, 현재 언남고 감독이 수석 부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오늘 학원 축구 노조 설립으로 축구는 물론이고 앞으로 야구 같은 다른 종목에서도 학원 지도자들의 어떤 노조 설립이 움직임이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